아, 저분이 아주 애견가였나 봐.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여기에도 또 선비들인데 그냥 애견의 느낌만 그리나요? 여기다 의미를 담고 뭔가 지식장난을 합니다. 그 지식장난이라는 게 뭐냐. 개는 첫째 생태적으로 뭐예요? 집을 지키는 동물이죠. 개의 우의가 야, 집을 지키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지킬 수를 뜻합니다. 네, 지킬 수 한자로 그죠? 근데 지킬 수자가 또 다른 자가 또 있습니다. 다른 글자는 무슨 자냐? 이것도 지킬 수자입니다. 그런데 요자가 여기는 점이고 여기 한일자를 그은 것도 있습니다. 요거는 개술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개술자라는 걸 알고 있고 선비들은 요게 지킬 숫자하고 아주 점 하나만 다르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개를 그려서 지킬 수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저 그림을 붙여놓으면 도둑이 들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것까지 알고 있는데 도둑놈 너희가 들어오지 마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도둑 맞지 말라는 뜻의 그림이에요 사실은. 남이 애써 맞춰놓은 학문적인 지식이나 물질적인 거나 이런 걸 막 가져가면 안 되죠 사실은. 저건 그림도 아니고 글자인데 처음 보는 글자네요 세상에. 이렇게 복잡한 글자가 있었나. 5편에는 안 나옵니다 저런 글자가. 목숨 숫자를 모양을 조금씩 바꿔서 16자를 썼군요. 목숨 숫자를 16자를 만든 거예요. 아니 만들 거면 한 100자쯤 만들지 왜 째째하게 16자를 만들었느냐. 16자를 만드는데 또 의미를 두었던 거죠. 그래서 16개에 16개의 목숨 숫자니까 그걸 거꾸로 읽으면 수육십이 되죠. 수육십, 목숨이 육십이다. 그러면 그게 뭐죠? 회갑이잖아요. 회갑, 그러면 회갑이란 말을 여기다 뭐하러 쓰겠어요? 회갑을 축하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당신 회갑이라며? 그렇게 말할 때는. 그게 축하한다는 뜻으로 하는 말이지. 뒤에 뭐 꼭 축하 붙여야 되나? 그러니까 목숨 숫자 16자를 써서 16수. 거꾸로 60이 되는 거죠. 16이면 16이지 저게 왜 60이 되느냐. 여긴 논리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걸 만들던 분들은 선비들이고 선비들은 이걸 팔아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재미로 지식 요리로 하는 겁니다. 자, 우동네 친구가 환갑이 됐다는데 그냥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목숨 숫자를 60자 써주려니까 너무 힘들겠고 그래서 16자 써서 보내면서 뜻이 뭐냐고 물어보면 거꾸로 읽어보라고 그래라 이렇게 했는지 모르죠. 이렇게 해서 60세의 회갑 축하를 축하해주는 하는 거죠. 그런 의미를 전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선비님들이 가지고 있던 이런 지식을 이용해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건 소나무, 또 매화, 대나무 또 그렸네요. 바위까지 그렸군요. 그럼 네 가지를 그렸군요. 그런데 저런 그림의 제목을 보면 항상 세한 삼무도 이렇게 써놨습니다. 네 가지를 그려놓고 왜 삼무라고 썼는지 참 이상하군요. 저 중에 뭐가 하나 빠져야 되잖아요. 세라는 거는 해라는 뜻이니까 연말 연시를 뜻합니다. 한 추운 연말 연시 속삼자 버둣자 세한의 새 친구라 이 말이에요. 그냥 눈치로 봐서 송죽매 이군요. 그럼 바위를 그리지 말든지 왜 바위까지 그려놓고 세한 사무도라고 하느냐. 동양에는 세한 사무도는 있지만 세한 사우도 없어요. 그런 그림 두 가지 그려놓고 세한 이우도 없습니다. 그런 거 꼭 세한 사무도만 그리는 거예요. 아, 좀 창의력 좀 발휘하셔서 오우도도 좀 그리고 유구도도 좀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여기 강의 들은 기념으로
25도 그리고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왜 그걸 안 하셨느냐. 예. 사무라는 지식을 다시 한번 나누자.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 그럼 사무라는 말씀은 누가 하셨느냐. 공자님이 하셨습니다. 예. 공자님께서 말하기를 익자도 사무요. 이로운 친구도 셋이 있고 손자도 사무라 손해나는 친구도 셋이 있다. 여기서 벌써 사무를 두 번이나 말씀하셨잖아요. 예. 우직 강직함을 친구로 삼고 량 우량 도량이 넓은 걸 친구로 삼고 다문 견문이 넓은 걸 친구로 삼으면 강직한 마음을 기르고 도량이 큰 마음을 기르고 그리고 견문을 넓힐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친구 교제를 할 때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 좋은 덕목을 가진 친구를 사귀면 좋다. 이걸 저절로 떠오르는 겁니다. 공자님께서 이로운 친구라고 하셨지. 내가 좀 속으로는 배 아프지만 이 친구들을 가까이 해야 공자님 말씀대로 나한테 유익한 게 되겠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질이 쾌팍하거나 물에 술탄 듯 술에 물탄 듯 그저 좋기만 해. 또 친구를 위해서 따끔한 충고 한마디 할 줄 모르고 그저 듣기 좋은 소리만 해서 비위만 맞추는 그런 친구는 손에 끼치는 친구니라라고 가르친 말씀. 그래서 그런 서로 격려하고 이해하고 배우고 이렇게 하는 문화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은 논어에 공자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린 거니까 인유법도 되고 또 사무라는 지식이 없으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무라는 단어, 새 친구?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새 친구라는 게 무슨 말인가? 이 말뜻을 정확하게 다 알아야 이해를 하는 거니까 지식을 가지고 지식을 나눌 수 있는 그림이 되는 거죠. 그 지식이란 뭐겠어요? 대개 우리가 사람으로서, 선비로서, 지도층으로서 살아갈 바야 제 그런 태도라든가 이런 것을 제시한 거겠죠. 그런 것은 뭐예요? 그게 바로 정신적 가치죠. 막 돈은 많은데 아무 지도력이 없어. 그러면 아쉽죠, 그 사람. 아유, 지식이 굉장히 많아. 자기 혼자 지식 놀이만 하는 거야. 지도력이 없어. 그러면 지식 많이 가져서 뭐 해, 그걸. 인물 잘생겼어. 근데 맨날 못 만내고 지도력이 없어. 그러면 그것도 의미가 없는 거죠. 결국은 지도력을 갖추고자 하는 것은 뭐 어디서 오는 거냐.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데서 오는 거거든요. 그전에는